아, 또 신도님들 많이 왔네. 근데 금강경을 이제 상고는 이미 했거든요. 이제 올 학원부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신도님들이 상고부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좀 듣고 싶은 분은 상권 그 강의해 놓은 테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듣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거니까 집에서 그 테프를 듣고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은 이제 이 학원 듣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계속 듣고 싶은 분은. 이제 앞에 있는 스님들은 오랜만에 이제 오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상권부터 들어오신 이제 스님네들은 상권할 때는 거의 스님네들만 듣고 신도님들은 사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도님들 참여를 이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셨는데 이 상권에서 이제 이걸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 강의를 연관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테프를 들으세요. 듣고 이 학원을 들어야 이제 그래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스님들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 테프를 들으면은 이제 학원 듣는데 공부에 이제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참 앞에 부처님이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이렇게 그 깨달음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셨는데 다른 경전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더러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를 이제 얘기 들으실 줄 아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면은 코를 만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코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이제 밧줄 같이 생겼더라. 또 다리 만지는 분은 코끼리가 기둥 같이 생겼더라. 또 이제 귀 만지는 분은 이제 키 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 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가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경전도 역시 이제 말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마다 이제 그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씩 표현 내용이 다릅니다. 말이 다른데 실제 이제 말의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이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많이 본 스님들은 이제 그 이걸 강의하는 분들은 뭐 다리를 얘기하든 귀 부분을 얘기하든 코 부분을 얘기하든 아, 그거는 코끼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안된 분들은 이제 불교가 이제 각각으로 따로 있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코 부분을 얘기하는 분은 코 부분만 자꾸 연상을 하거든요. 코끼리 전체를 못 보고 이런 이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강한데 동남아 이제 저 원시 불교 하는 분들은 불교를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 이 얘기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참 좋은데 대승불교 같이 이제 다양하게 얘기해서 그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대승불교 쪽에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거는 또 저쪽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해를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공부는 이제 체험입니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제 또 표현은 이제 다른 경전하고 또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계속 상권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테프가 나와 있으니까 상권 테프를 들으시면은 학원 공부하는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금강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또 화엄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또 이제 법화경 같으면 법화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또 열반경이면은 열반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럼 뭘 보라 하는가 하면은 달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한계가 있어서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달을 보는데 금강경에서 저 앞에 이제 말을 이제 빌리지 않고 바로 달을 보인 얘기가 나옵니다. 요 금강경에 그걸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부처님이 이제 사시 밥 먹을 때가 돼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또 그 성 안에서 일곱 집을 차례로 이제 밥을 이제 빌어 가지고 이제 당신 처소로 돌아가시 가지고 그것을 자시고 발을 씻고 자복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돼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밥을 이제 빌어서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밥 먹은 그 짤막한 얘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면은 구차하게 이런 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손가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한테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의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6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부처님이 밥대가 돼서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빌려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자시고 발을 씻고 자복에 조용히 앉으셨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변함이었거든요. 그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듣고 있는 그 내용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이제 뭐 구차하게 이런 문자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한다는 말은 손가락을 통해서입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달을 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금강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심하고 이렇게 이제 남을 존경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이제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여러 군데 스태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선방에 계시는 보살님들도 이제 오신 걸로 아는데 이제 참선하는 이들은 이제 실제는 아까 말한 부처님이 말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기에서 바로 깨달으면은 이제 뭐 하심을 하지 말아라 안 해도 하심은 지질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 된 분들은 이제 이 금강경이나 참선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상근기들한테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잘못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자기를 교만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이 이제 그 보여주신 그거를 보고 바로 깨닫는다든지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상근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처지는 그런 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학원에 처음부터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빌려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밥을 자시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하는 이 얘기를 금강경 앞에 상원에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 행위를 말로 표현한 말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냈다 이러시거든요. 응무소유 이생기심.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밥을 빌려로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밥을 빌리시고 또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밥을 자시고 발을 씻고 앉았다 하는 그 행위가 이제 그 행위를 하실 때에는 주한 바 없이 그렇게 행위를 하신 겁니다. 주한 바 없이. 그럼 이제 요 이제 학원에 들어가면은 주한 바 없이란 말을 우리가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고 또 요 말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한 것이 이제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하는 소리거든요. 만약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면은 열애를 본다. 그렇게 되면은 응무소주가 되고 응무소주 된 사람들은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본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응무소주가 되고 또 이제 상이 상 아닌 걸로 봐서 이제 열애를 또 볼 수 있고 이제 맹 이제 둘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표현이 됩니다. 되는데, 오늘 학원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같이 이제 평범하게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밥을 얻어다가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이렇게 앉은 거. 그게 무슨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우리도 이제 밥 때 되면은, 밥 먹고, 또 이제 뭐 일하게 되면 일을 하고, 잠잘 때 되면은 잠자고, 똑같습니다, 부처님하고. 그런데 우리하고 행위는 똑같은데, 내용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데, 부처님이 그 깨닫고 나서 하는 그 행위, 그 행위가 우리한테 그럼 어떤 이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럼 뭐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이 배고프면 밥 자시고 뭐 밥 얻어다가 자신 것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고프면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단하면은 이제 잠자고 그럼 부처님도 고달하면 잠 주무시고, 잠 주무시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그 하고 있는 행위의 그 내용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부처님 하신 것을 배우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됐느냐 이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럼 그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을 왜 굳이 우리는 배우려고 하느냐. 이 말을 바꿔 한다면은 이제 스님들이라면은 왜 스님이 됐느냐 하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또 신도님들이라면은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굳이 불교를 배우고 오늘 이런 강의라도 들으려고 여기에 참여하셨느냐 하는 거나 꼭 같아요.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길을 쓰고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차츰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럼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대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근데 여기에는 이거 들으면은 이 제일 학원 앞에 이걸 들으시면은 좀 황당하고 너무 허황하고 이렇게 느끼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견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말도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말도 부족하다. 그래서 학원에 제일 먼저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공덕, 그 가치,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강조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그 가치,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러면은 없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가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데 본래 우리 갖춰져 있는 것을 부처님은 다만 본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 뿐이고 우리도 부처님 강 손톱만침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는 다 갖춰가 있다는 거죠. 그 갖춰져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보리야.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처음부터 이제 문답을 해 가는 거거든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 1분 가는 거는 아침에라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항아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인도 가면은 이제 갠지스강이 있거든요.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항아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갠지스강에 있는 모래수 만큼 내 몸을 놔두어가지고 보시하며 이것도 굉장히 합니다. 그 항아가 한강보다 10배나 넓어요. 한강보다. 그리고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 모래만큼 내 몸을 놔두어가지고 보시하고 중일부는 낮에입니다. 낮에도 다시 항아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또 후일부는 저녁입니다. 진에게 또한 항아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여기는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급을 이거는 수로 세어릴 수 없습니다. 한없는 백천만억급으로 몸으로 보시하며든 한 번 이래만 해도 이건 굉장한 건데 이거를 이제 무량 백천만억급도록 이렇게 이제 몸을 모래 수많은 몸을 놔다가 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는 이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이거 보고요. 부처님보다도 인도 사람들이 풍이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꼈는데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이 표현을 그래도 다 못한 겁니다. 그 가치를.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가치를 모르고 100원짜리나 한 500원짜리 가치로 알고 부처님 가까이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보시하며든 이제 이 가치도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이 금강경 경전을 듣고 신심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저보다 스승하리니 우리가 아침에 항아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급을 이제 몸으로 보시한 그 공덕도 엄청나게 큰데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믿으면은 소리입니다. 믿으면은 그 믿는 복이 저 앞에 백천만급토록 보시한 그 복보다도 더 스승하다는 거예요. 좀 허황합니까? 나는 젊었을 때 허황하다기보다도 야 인도 사람 풍이 굉장히 세다. 실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또 부처님도 절대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백천만급 몸으로 보시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백천만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 죽지 않습니까? 희생돼 죽거든요. 그래도 전쟁은 이 지구상의 끝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생겨서 인류가 전쟁하면서 죽은 그 사람을 수를 세하리라 하면은 여기까지 따라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숫자적으로. 그래도 이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도 끝일 날이었고 인간이 사는 한은 이 전쟁도 계속 될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했거든요. 이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은 실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되어 죽어도 평화가 안 오는데 이거를 만일 믿으면은 사실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옵니다. 조금 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심을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스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쓰고 또 받아 지니고 독송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느냐. 이제 믿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은 그렇게 복이 많은데 공덕이 많고 그보다 더 스승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인쇄가 책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다 필사를 했거든요. 손수 썼습니다. 그래서 서사하고 쓰고 또 받아 지니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주면은
더 그 복은 더 말할 게 없다. 이제 이 말은 그것을 일러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이 복이 많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가 깨달음의 그 내용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을 해설해 주고 이제 남한테 설명해 주면은 더 복이 많다. 그러니까는 아무 가치 없는 걸 해설해 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해설해 주는 것보다도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공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는데 절대 어렵다든지 또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잠깐 나온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위대한 건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요놈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깨달음 세계가 위대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게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성해 보면은 계속 그 위대한 내 존재를 스스로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이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도 모르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위대한 존재를 이해를 하고 내 딴 사람 놔두고라도 내라도 지대로 대접하고 살자 이깁니다. 자기를 자기가 대접하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으면서 뭐 자기는 말할 것 없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이제 괴롭히고 또 학대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만 해도 자기를 이제 안 괴롭힙니다. 또 가끔 자기가 이제 뭐 오랫동안 그 습에 의해 가지고 괴롭히더라도 얼른 또 알아채고 안 괴롭히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 염려했는 대로 이제 뭐 불교를 좀 배우고 우리가 정진 좀 하고 이렇게 흉내 좀 냈다고 해서 이제 교만심 일으키는 거 이런 일은 절대로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깨치고 나서 왕궁에 안 돌아가고 임금도 안 하고 포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님으로서 한 평생 살았었는데 이제 바로 이런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지대로 인간 대접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인간 대접 해주면서 옆에 사람도 인간 대접 하면서 정말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우리는 몹시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착각을 합니다. 나를 이제 위한다고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그 위대한 존재를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자기부터라도 지대로 대접하고 옆에 사람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함께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이제 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우리 불교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는 거의 이제 기독교는 이제 뭐 하느님이 이제 창조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이제 그쪽에는 두면서 이제 차별을 하죠. 기독교뿐 아니라 이제 그 회교도 그렇고 또 그거 말고 인도의 이제 브라만 종교라고 그 이제 지금 힌두죠. 그쪽에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인격신은 아니라도 자연신을 믿으면서 이제 진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진리고 창조주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개개인이. 근데 이제 사람만 그러냐 하면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종교는 이제 전변설 종교라면은 불교는 연기설 종교인데 이 연기설은 오직 부처님만 이 얘기 하셨지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아직 지구상에 이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이제 우리 존재의 그 위대성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지금 백천만급 동안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스승하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 말도 우리는 이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한목에 내 가치를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는 힘드시는데 이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달을 봐야 됩니다. 이 부처님 말씀을 몸으로 체험을 해야 이제 그때는 누굴 이 얘기 통해서 그럼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면은 누가 이 얘기 해주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 배우는 것도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건강경 그냥 한번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그런 건강경을 통해서 직접 이제 체험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물론 해야 되겠고 직접 체험을 못 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제자지 이것도 이해 못 하고 불교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 뒤에도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 내가 더 강조를 드리지만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요. 그냥 건강경 한 권 본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체험하기 위해서 보고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요 뒤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올 때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신도지 그러지 않고는 이제 절에 아무리 다녀셔도 그거는 불자를 할 수가 없어요. 뭘 믿는데요? 뭘 믿는지 모르고 믿잖아요. 그냥 스님들 외형 또 부처님 등신불 이런 거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 맹신입니다.
맹신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체험.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최소한 이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 안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 못하는 분들은 신해수증은 이제 해야 됩니다. 신하고 해하고 이거는 서로 앞가고 뒤가고 하는데 이해, 해는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는 이제 체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 없는 그런 수행은 그거는 어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맹신은 안 돼요. 요 얼마 안 가면 요 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이 얘기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보살님들 이 보기는 지금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아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안 가면은 이거 굉장히 여러 차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한 다섯 장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도장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테프를 듣고 이제 그 상권에 대한 복습을 하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이제 요번에는 좀 빨리 가려고 먼저도 한 서너 차례를 더 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앞에 설명을 했고, 그 가치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깨달음 세계하고 여러 신도님들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하고는 손톱만 침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꼭 같다는 거. 그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위대한 게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라. 발견을 못하고. 근데 발견할 얘기보다도 이제 발견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지고 발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은 꼭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지고 그 세계를 발견하는 거하고 그 세계를 발견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나오는 설명들이 전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그걸 발견하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세계를 이해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들으시게 됩니다.